오늘은 하동 쌍계사와 불일폭포 트레킹을 왔습니다. 쌍계사는 서기 723년 신라 성도왕 22년에 삼법 대비 두 스님이 당나라 육조 해능대사의 정상을 모시고 와서 꿈의 계시대로 눈 속에 칫꽃이 핀 곳을 찾아 정상을 봉안하고 처음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쌍계사역 불일폭포까지는 2.5km입니다. 어마어마한 느티나무네요. 불일폭포는요, 지리산 10경의 하나인 높이 60m에 달하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폭포랍니다. 한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듯 하얀 물기둥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모습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폭포 밑에 학연이라는 깊은 물 웅덩이에서 청학이 논이로 신라 말기에 학자 최치원 선생이 청항을 타고 다녔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 뒤라서인가 몰라도요, 숲의 향기, 피톤치드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주. 바위가 꼭 상어처럼 보이네요. 숲에 들어오면요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바로 식물체가 만들어내는 향기의 피톤치드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네요. 시인들과요 재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폭포 웃음을 들으며 올라가니까요 너무너무 길도 좋고요. 네, 녹차의 고향은요 하계동이랍니다. 지리산 하계동 일원은 예로부터 성경의 별천지라 하여 하계동천이라 불린답니다. 7세기 전반인 선덕여왕 때부터 차가 있었고 흥덕왕 때에는 차를 마시는 풍속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한학대에 왔는데요, 한학대는 신라시대 말기에 학자인 고은 최치원 선생이 이곳 한학대에서 청학동을 맞아 학을 불러 타고 다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바위입니다. 굴도 있고요. 풍화작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바위나 돌이 햇빛, 공기, 물 등에 의하여 점차 부서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바위나 돌이 물에 의하여 아주 조금씩 녹거나 그 빛깔 등이 변하는 것도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원수에 두 개를 닮았다는데요. 머리가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세 번째 다리를 건너고요.
치아 여장구이 또 자리 잡고 있네. 브릴 평장이 왔는데요. 브릴 평장은 1970년대 말까지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브릴 폭포, 브릴암 등의 명칭을 벗다 브릴 평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 돌탑도 쌓여져 있고요. 이곳에 독사가 있다니까요. 독사를 조심해야 되겠죠. 폭포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제 와, 힘이 넘칩니다. 이제 300m 남았다. 불이 폭포. 아래 용서에 살던 용이요, 승천하면서 꼬리로 살짝 쳐서 청학봉, 백학봉을 만들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 폭포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폭포 높이가 60m로서 장엄하고 아주 아름다운 폭포라 합니다. 여기서 오셨으면요, 가시 전에 브릴암도 꼭 한번 들렸다 가시는 것이 후회 없습니다. 이 평상에 앉아서요, 저 지리산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해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